입문부터 시네마틱 영상까지 진행되는 아바타 프로젝트입니다. 수동모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은 앞서 4개의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영상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바타로 실제 촬영을 나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연습하는지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습은 트립 FPV입니다. 이번에 도전할 코스 좀 가능성이 있어요. 어려운 미드맵보다 좀 쉬운 하드맵을 하나 찾아봤는데 피라미드 투어라고. 이 맵을 한번 돌아보니까 1분 12초 처음 돌았는데 1분 12초가 나온 걸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마스터랑 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가능성 있는 게 이게 원만한 직선형 코스가 은근히 많고 맵은 한 바퀴만 도는 거라 크게 부담도 없고요. 거리가 이렇게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좀 늘어나죠. 난이도는 하드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쭉 오르막이 진행이 되고요. 다 올라오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직선으로 도는. 단순하죠? 요 맵입니다. 말 그대로 피라미드 그냥 반바퀴. 피라미드 꼭지점 올라가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반바퀴 도는 맵인데, 일단은 하드 코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처음부터 실버나 골드까지는 바라진 않고 한번 저 브론즈의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 도전. 검문 지나는 게 은근히 쉽지가 않네요. 오르막 코스 올라가는 게 어떻게 하면 잘 올라가는지.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45도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트라이 45도. 그리고 이게 직선 코스라 그나마 급한 터미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네요. 하드 코스답게 쉽진 않습니다. 직선 코스에서 점수를 못 따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 바퀴인데 1분 넘을 것 같습니다. 1분 5초. 앞으로 10초를 더 단축시켜야 되는데, 큰 실수만 좀 적으면 브론즈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좀 어느 정도 좀 요 맵에 좀 익숙해져야겠죠, 각이랑. 일단 능선 넘는 걸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이 있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좀 시네마틱하게 담는 그런 연습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잘하면 브론즈 나올 것 같은데 아쉽게 그냥 1초가 모자랐습니다. 가능성은 있었고요. 하드난이도를 클리어했다는 뭔가 뿌듯한 자신감은 좀 생길 것 같아요. 나 하드모드까지 클리어했다. 저희가 이런 거 클리어하는 목적이 그런 뿌듯함과 자신감으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무난하게 동메달은 획득을 했어요. 제가 은메달하고 동메달은 격차가 크거든요. 제 생각은 이 각도가 내리막 오르막이 다 있어서 각도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피치 컨트롤로 승부하는 거라는 거겠죠. 기체의 컨트롤 감각인데, 그리고 이제 코스에 대한 숙지 이런 게 있겠죠. 어느 정도 스로틀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15초 정도를 벌어야 됩니다. 55초에서 몇 번 도전하고 안 되면 바로 포기하는 걸 낮게 보면서 좀 스로틀을 좀 올리면서 쭉 가다가 마지막쯤에 스로틀 다운 시키면서 중력으로 내려와야죠. 오르막 내리막 수평 세 가지를 전부 다
그걸 복합적으로 써야 되는 환경에서의 컨트롤 감각을 익히기가 참 좋네요. 네. 조금 단축은 더 됐어요. 46초. 굉장히 저희도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보이지 않는데 찾아가려고 보이지 않는 시야가 보이지 않는 시야각을 어떻게든 가려고 발버둥 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했는데 어우 화각을 높이니까 더 어렵네요. 5도 정도 더 넓혔을 텐데 제가 원래 평소에 보는 시야각보다 5도 정도 이 오르막 내리막 각이 커서 그 시야 확보가 문제되었었던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시야각을 5도 정도 더 키워줬고요. 넓은 시야각 확보를 하고 확보된 만큼 속도가 좀 더 빨라지죠. 아 그래도 지금까지 중에서는 조금 더 단축은 됐어요. 불가능한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 실력으로는 이걸 계속 한 번 하면서 실력 향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드론 날릴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 굉장히 많다는 걸 또다시 느낍니다. FPV 드론 날릴 때 틸트 각도 중요하지만 화각 부분도 굉장히 작용을 한다는 게 드론 이 FPV 드론의 이제 뭐 선구자분들은 뭐 프리스타일 하면서 배면 비행하고 뭐 뒤집고 비행하고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런데도 그냥 넘어가실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회전하면서 넘어다니실 것 같아요. 마지막 트라이 한번 하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깰 것 같아요. 빠른 포기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오늘 한번 피라미드 이 맵을 연습해봤는데 이런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평지 상황이 있는 드론 통제력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갔다가 이렇게 쑥 떨어지는 이런 촬영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에서 통제력을 키운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트립 FPV 도전하시는 분들 뭐 미디움에서 막히시더라도 요 맵은 그나마 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맵이니까 조금 숙달 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연습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